운동은 약간 공산주의식으로 해야 됩니다. 평등하게 분배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유와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운동만큼은 꼬뮤니즘이 들어가야 돼요. 이미 많이 갖고 있는 부르주아 쪽에서 뺏어서 프롤레타리아 쪽에 나눠줘야 되는, 운동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회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몸을 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열심히 할래요. 지금부터는 이제 no excuse, 무지성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뚜껑 잘 닫아야 됩니다. 야우. Let's go. 자, 하체 운동입니다. 사실 단점 부위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데 하체를 안 한 지 지금 일주일 넘었기 때문에 오늘 꼭 하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바로. 근데 갑작스럽게 또 이제 운동량을 폭발시키면 안 돼요. 저 대회 어쨌든 마치고 피로가 엄청 쌓여있고 신경계도 다 털려있는데 다짜고짜 막 무지막지하게 하체를 조절될 필요는 없고 천천히 다시 4주 후까지 끌어올려야 돼서 그냥 머신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리프팅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스미스 머신에서 스쿼트 하면 이제 좀 혐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에 스미스 머신에서 스쿼트 하면 또 느낌이 색다르고 좋아요. 특히 왜냐면 이 스미스 머신 중에서도 사이벡스, 여기 좀 오래돼가지고 스티커도 떨어졌는데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스미스 머신의 끝판왕입니다. 부드러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자세적인 변형이 가능하죠. 스탠스나 넓이, 뭐 자극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미스 머신은 초보들은 저는 권장하지 않는데 숙달된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멋대로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보신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그냥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오랜만에 한번 스미스 머신에서 수행을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프리웨이트를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이라 고블렛 스쿼트라는 아주 좋은 운동이 있어요. 그거를 웜업으로 할게요. 후면사슬 깨우고 힙힌지 접고 무릎, 발목 그냥 다 전체적인 하체 움직임을 다 쓸 수 있는 되게 좋은 워밍업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제 몸 지적보다도 사실은 카메라 흔들리고 음질 나쁘고 이런 거를 많이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 장비에 좀 더 투자를 더해서 짐벌도 구입했고 그리고 마이크도 업그레이드했는데 보시는데 좀 편안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는데 제일 편안한 건 몸이 좋으면 돼요. 몸이 좋으면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좋은 몸을 유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즐거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모티베이션은요, 몸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발전하고 몸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필연적으로 제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체중을 많이 올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전까지 어쨌든 좀 좋은 몸을 유지를 해볼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네, 한번 그냥 간만 한번 봅시다. 원판 무게만 70kg. 110kg로 12개씩 3세트 적은 볼륨만 일단 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세트를 시작할 건데 오늘의 신발 나이키 에어포스 1 검솔이라고 그러죠? 올백 감성. 근데 벌써 이제 앞코가 이제 주름이 지기 시작했네. 큰일 났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신고 이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제가 항상 원래 이 브랜드를 항상 통일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통일을 했는데 저번에 이제 범고래에다가 아디다스 입어가지고 그거 실망하신 분, 원래 제가 그런 실수를 잘 안 합니다만 그날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었습니다. 깔맞춤을 하긴 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옷 입으실 때 막 이것저것 구찌, 필라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조합하시면 안 돼요. 통일성 있게 조합을 해주십시오. 노래도 있잖아요. 구찌, 필라, 슈프림 섞은 너는 바보. 그거 맞나? 아무튼 통일을 합시다. 가자! 아, 숨차. 아, 이게 어지럽네. 평상시보다 당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피로가 쌓여있다 보니까 띵합니다, 지금. 쉬는 시간은 웬만하면 저는 단일 관절 운동 제외하고 다중 관절 운동은 3분씩 쉬고 있어요. 그 이상 쉴 때도 있고. 그 다음은 역시나
구형 사이벡스 여기 옛날에 제가 종총TV였나 거기서 나와서 얘기한 적 있죠? 이렇게 클래식한 하얀색 기구가 많이 있는 곳이 진또배기 헬스장이라고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흰색 사이벡스 구형 머신들이 잔뜩 있고요. 요거는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머신입니다. 레그프레스. 요거를 제가 한 발로 플리스쿼트 느낌으로 수행을 할 거고 교차되는 운동이나 또는 한쪽씩 수행하는 운동할 때는 약한 쪽부터 먼저 하시고 약한 쪽 개수를 10개를 했다면 반대쪽 강한 쪽이 12개, 15개가 되더라도 10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은 약간 공산주의식으로 해야 됩니다. 평등하게 분배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유와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운동만큼은 꼬뮤니즘이 들어가야 돼요. 이미 많이 갖고 있는 부르주아 쪽의 스택 뺏어서 프롤레타리아 쪽에 나눠줘야 되는 운동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꼬뮤니즘처럼 갑시다. 약간 스탈리니즘이 살짝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자, 자본주의를 척결을 해야 됩니다. 운동에 부를 가지고 있는 쪽이 나눠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육의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집니다. 그거를 깨부수려면 꼬뮤니즘처럼 가야 돼요. 알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 현실에서는 자본주의를 더 선호합니다. 공산주의 극혐. 자, 한 발씩 할 건데요. 대신 여기도 텐션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공부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무언가를 비판을 할 때 그거를 잘 알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판을 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관점으로도 한번 바라봐야지만 정확하게 더 비판하고 해체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좀 많이 좁혀서 할게요. 발을 이렇게 11자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11자가 아니라 이제 많이 모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유연한 분 아니면 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아홉, 열, 아까 제가 가동 범위를 실수로 머신 조정을 잘못해놔서 짧게 했더라고요. 길게 할게요. 원래대로. 원래 이렇게 이렇게 많이 앉아야 되는데. 마지막 진짜 와 이거 특이한 게 이게 자기 발에 맞게 지중으로 움직이고 길이가 그런 경험 했잖아요. 내려갔을 때는 맞는데 올릴 때는 뭔가 안 맞고 그런 거를 좀 방지해주는 좋은 머신이고 가동 범위도 엄청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거의 장점은요 구속 플레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벨트로 나를 속박시킬 수가 있어요. 아시죠? 속박되면은 이제 추가력이 들어갑니다. 움직 옴짝달싹 못하게 하죠. 나를 구속을 팍 시켜버리고 고정을 빡 해주시고 렛츠고